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서울의 소리가 새로운 방송을 시작합니다. 개혁 진보 진영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양이삼 목사님과 조선일보의 방문 일가를 응징하고 계시는 김영수 박사님이 취선의 건강 소식과 난치 희귀병 상담을 위해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1시간 동안 방송합니다. 의사도 답이 없다고 하는 난치 희귀병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이삼TV 그리고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이 되어서 김영수 박사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처참하게 돌아가신 조선일보 사주 방영훈의 처 고 이미란님의 한을 풀어주고 계신 분으로 알려지신 김영수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은 국제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캐나다 공인기관에서 세계 1위의 혈당 건강 제품 기업으로 가장 성공한 바이오 기업으로 인정받은 이스트우드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 이야기를 서울의 소리와 양이삼TV 공동으로 송출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회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님, 저 목사님 채널 수익 정지 당하셨다면서요? 네. 치사한 놈들이에요. 뭐 원인이 치사한 건지 뭐가 이상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저 일단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구글 그분 저 고위직하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알려주는데 일단 그 막 모함성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서 신고 그 이유가 그 특히 지적재산권 그거를 침해했다고 하면은 일단 정지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네. 그래서 요 제가 말씀드릴 게 좀 잘 들으세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뭐 얘기하기를 네가 좀 이야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이라 그러면서 이 트위터 있잖아요. 트위터. 네. 트위터에 이 방송이 좋다. 이 방송이 중요하다. 유튜브에서 좀 잘못된 조치를 내린 것 같다. 그런 거를 많이 올리라 그러더라고요. 그 팬들이. 그러면은 그거를 유튜브 AI가 잡아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기계가 지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문제가 네. 뭐냐면 일단은 네. 유튜브가 유튜버들에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크리에이터들에게 어떤 가이드를 정확하게 주지 않아요. 맞아요. 예. 재판 걸릴까봐 그래. 가이드 정확하게 주면 재판이 걸리잖아요. 애매하게. 해야지. 아니 그래도 애매하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네. 알려주지를 않아요. 유튜브 자체에서는 네. 지들은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한국에서도 그거를 왜 정지가 되는지를 찾아서 만들어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봤더니 네.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출연하는 방송 네. 출연하는 방송에서도 제가 출연하는 방송이니까 제 채널에 걸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출연을 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서울의 소리랑 같이 네. 방송하잖아요. 네. 할 수 있는데 이게 저작권을 주장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의 소리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걸로 세팅을 해놓으면 내가 올린 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송출을 해도 내가 출연을 했는데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게 걸린 것 같다 해서 제가 이미 이제 어제 항소를 해놓은 상황이고. 네. 뭐 그럼 14일 안에 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내가 어디 다른 영상 갔다가 재사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을. 네. 내가 그런 적도 네. 없고, 난 내가 출연한 거 했고, 쇼츠도 네. 내가 출연한 거 내 거 만든 거다. 그치. 그렇게 해서 항소를 해놨는데, 네. 받아지면 그 이유겠고, 만약에 안 받아지면 거기에 네.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포함이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제가 왜 신앙적으로 돈 또 건강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하는 그런 편인데 네. 사탄이 있잖아요. 사람 딱 그 힘을 빼버릴 적에 돈 문제하고 건강 문제하고 딱 때려버리면 사람이 엄청나게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돈 건강과 돈은 그거를 초월하고 그걸 극복하기는 참 어렵죠, 목사님. 아, 그럼요. 사람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먹어야 힘든다고 건강해야 네. 뭘 하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단 저번 주에 이제 드린 말씀 간단히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대표적인 스트레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정치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제 그 순위가 쭉 나왔는데 정치 스트레스가 제일 심한 것 같다. 그래서 아, 진짜. 예, 예. 제가 오늘 그래서 정치 스트레스 그 해소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쭉 그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네. 그래서 한탄하지 말라. 그리고 왜 아무한테도 도움되지 않는 그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거는 딴 사람 언론이 받아주지 언론이 보도를 안 하냐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막 집회 나가고 예? 집회 네. 나가고 네. 그리고 마음으로만 응원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스트레스 주는 말이다. 네. 그다음에 천 원씩이라도 후원하는 걸 해라. 네. 천 원. 예, 예. 그리고 그 이제 쭉 몇 가지 쭉 얘기했는데 오늘은 말입니다. 그냥 저번 주에는 정치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저번 주 일부러 오늘 드리는 얘기에 자락을 깐 거예요. 큰 병 걸려요, 목사님. 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네.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해드리면서. 네. 네? 스트레스가 이런 병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병이 된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또박또박 오늘 좀 시간이 길게 걸리더라도 내가 한두 번으로 자를까 그런데 오늘 그냥 다 해버리자, 목사님. 네네. 네. 그리고 저번 주 그 우리 방송 중에 어떤 뭐라는 그 박공공이라는 어머니가 이제 중간에 그 실시간 채팅에 올리셨는데 네. 그 우리 제품 먹고 아들이 성적이 확 좋아졌대요. 성적이 좋아졌다고. 네. 네. 그래서 그분 혹시 오늘도 보시면은 꼭 동영상 체험담 좀 부탁드리시고 왜냐면은 우리가 어린애들 그 학생들 저희 제품 드시고 성적이 좋아졌다 그런 그 체험담은 많은데 주로 성적표만 이렇게 있지 사람 얼굴이 나온 동영상 체험담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그거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재미난 선물 이런 거 저런 거 드릴 테니까 네. 좀 얼굴이 나오는 2분 3분 그래서 뭐 하버드 보낸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됐다고.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 또 저번 주에 제가 또 드린 말씀인데 왜 50견 관련 그 문의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추뼈하고 흉추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방석을 넣고 이렇게 누워서 손을 이렇게 하면은 50견의 반 정도가 이제 해결되고 50견에도 반 정도는 이 어깨 이쪽에 그 저 석회기가 끼어서 그런데 그거는 그걸로 해결 안 되지만은 네. 거짓 많은 게 해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예. 근데 제가 한 30년 전부터 사용하는 기계예요. 네. 이거는 트루백이라는 목사님 이게 그냥 아무것도 멍청한 기계예요. 멍청한 그냥 저 플라스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트루백. 예. 예. 트루백이라는 기계인데. 그냥 뭐냐면 이렇게 누워요. 요 위에 여기다가 머리를 두고 네. 이러면은 그 경추하고 흉추하고가 딱 그 여기가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우면은요 거기가 우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시원해져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판데 제가 30년 전에 살 적에는 15불했었는데 요새 얼마가 좀 오르긴 올라가. 한국에는 근데, 있나요? 그게 캐나다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 미국서 유학할 때 산 건데. 예. 야, 진짜 근데, 트루백이라는 게 그 백본이잖아요. 뒤에 등뼈. 네, 근데 예. 저거
저건 이거 사면 고 설명서도 나오는데 요렇게 놓았다가 요렇게 놓았다가 이제 하면서 하는데 저 굉장히 그 효과가 있어요, 목사님. 예. 특히 이렇게 등이 굽은 사람에게 좋겠네요. 저 같은 사람들. 예, 네. 저 같은 사람들 뭐 공부도 대강 어양부양하면서 그냥 허리만 굽었어요. 아, MIT 나오신 분이 대강 어영부영했다고 그러시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 죽으란 얘기예요, 어영부영 뭡니까? 나왔어요, 목사님. MIT를 어영부영이라고 그러시면은 서울대하고 MIT,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MIT가 어영부영이면 나머진 다 죽어야지. 이거 너무 아, 폭력 아닙니까? 폭력? 이상 학운이 좋아요. 제가 꼭 아는 것만 시험에 나오고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 그래가지고 운도 실력이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예, 실력이에요. 목사님, 근데 이거는 내가 좀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네. 이 얘기는 한국 의사들이 잘 몰라요. 제가 왜이 저희 목사님과 대담에 네. 그 타이틀이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의사들이 잘 모르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 영어로 화병이 뭔지 아세요? 화병? 화병. 예. 아니, 모르죠? 스트레스란 말은 알아도 화병이란 말은 모르겠는데. 영어로 화병을 그대로 화병이라고 WHABUNG라고 학술 용어가 돼버렸어요, 목사님. 화병이라고. 한국말인데, 한국말인데. 왜 한국말인데? 왜냐? 예. 독특한 정신 증세인 거예요. 독특한 스트레스고 독특한 증세라 그래가지고 네. 국제 정신학회에서 공식 학술 용어가 됐어, 화병이. 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제 뭐 가난, 가정 불화 이런 이제 스트레스, 한국형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독특하게 한국형 정신 반응이 나타난다는 그래서 거예요. 화병이 따로 있구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갖다가 서양 정신과 공부만 한 사람은 이거를 잘 해결을 못 하는데 한국식 화병은 한국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재미나시죠? 한국식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네, 될까? 그래서 그 얘기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갈겨야 되나? 자,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네. 제가 드리는 거는 의학적으로 이게 내 몸에 좋다는 거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독특하게 한국형 화병이 이제 소화불량, 두통, 침이 마른데요. 한국형 그 화병이.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네, 가슴 답답한 건 이해돼요. 네. 우랍병이 침이, 우랍통이 침이잖아. 불 같은 거휙 올라오고. 예. 그래서 그걸 억제하는 과정에 이제 만성 질환이 되는데 그게 한방 우리나라 옛날 한방에서는 실증과 허증이 있다 그래요. 화병에는 실허. 실증과 맞아요, 허증이 맞아요, 맞아요. 실하다, 실증은 허하다, 여기 있죠. 네. 실증은 뭐냐면은 막 갑자기 막 행동이 과격해지거나 갑자기 감정 변화가 심해지거나 그거가 화병인데 실증이에요. 그거가 그거는 이제 행동으로, 네? 행동으로 해결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뇌가소성 이론으로 해결해야 되고 화병인데 허증은요, 옛날에는 쉽게 참았는데 갑자기 화가 많이 나고, 네? 예. 그리고 그내 감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만사가 의욕이 없고 이게 그 화병 중에 허증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허하다, 실하다 이거죠. 예. 네. 그 실이 뭐 실, 뭐 실이 좋은 실이 아니라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 나쁜 의미. 화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증은 그화 때문에 좋은 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증은 몸속에 있는 열화학을 뽑아주는 거를 쓰고 네. 허증은 그 우라 때문에 없어진 걸 채워주는 채워줘야 거를 돼요. 써요. 허는 아무래도 비어 있다는 뜻이니까. 허는 채워주고 실은 빼야 된다. 근데 화가 났다고 참거나 아니면 뭐 누가 옆에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대도 안 하는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술을 먹는다거나 담배를 피면 더 심해져요. 화술이 제일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네, 화술. 화술은 제일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안 마셔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또 하나 오늘 목사님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네. 여러분들 그 이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꼭 요거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보세요. 화병 걸린 사람하고 모이면 안 돼요, 목사님. 모이면 예. 목사님 우울증 걸린 사람 모이면 그 자살 클럽 됩니다. 아. 그 의사 아니, 선생님, 의사 선생님 얼마나 힘들까? 예. 그 의사가 좋은 직업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아, 목사님 의사 그 의사가 좋은 직업 아니에요.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침부터. 예.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상담하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좋은 일로 상담 안 하잖아. 예. 기쁜 일이 생겼다고 목사님 찾아와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래 나도 가서 한번 해야겠다. 목사님 저도 왜 이렇게 멋있을까요? 그러면 정신 차려라. 계속 그렇게 근데, 사세요. 이렇게. 예, 목사님 그 화병 걸린 사람 그 내가 왜 우리 단톡방 같은데 그런 경향이 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많아요. 뭐 한탄하고, 예? 네. 네? 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우스운 나라 이런 얘기 계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톡톡톡톡 해줘가지고 그런 표현 같은 거를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말하기도 지쳐요. 예, 예. 그래서 아직은 아니, 목사님도 이해돼요. 그렇지만은 뭐 이래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근데 제가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톡방 우리 민주시민 단톡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화를 돋구고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서로 한탄하게 하는 그거는 지양을 하고 네. 서로 좋은 자료를 제보. 목사님 정치 운동이나 무슨 운동이나 하게 교육이 필요해요. 교육이. 근데 네? 보니까 뭐 박사님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예. 그 방에 들어와서 한탄하는 사람들은 예. 우리 방송도 안 봐. 아니 우리 제 방송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면서 우리 방송도 안 봐요. 안 보면서 그런 짓만 하고 있어. 나도 저도 답답해요. 여러 군데 댕기면서 한탄하는 거 계속 올리는 사람들. 아 진짜 어쩌자는 그러면, 거야. 예, 예.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왜 내가 그때 그랬잖아. 이 단톡방은 교육용으로 제보 네네. 제보해야 되죠. 그리고 네. 우리 언제 모입시다 할 적에 쓸 주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내가 단톡방을 만들라는 거야. 내가. 한국 사람이 보통 평균적으로 특별히 활동 안 하고 한 70명 정도 되는 단톡방을 언제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지금 거기 한 300명 들어와 있는데 70명 벌써 그거만 해도 2만 1000명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톡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 그 이 우리 유튜브는 안 보시는 분이 많잖아요. 구독자지만은. 네.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맨날 광고성이나 반복되는 그런 어떤 뭐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그런 거가 아니면은 역량가가 있는 내용은 보통 카톡은 열어봐요 목사님. 그래서 자기 단톡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단톡방. 그러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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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꼭 해주시고 그게 내가 이제 그 조금 이따 하는 얘기랑 다 관련 있는데 목사님. 한국에요. 화병이 여자들, 남자들한테는 당뇨로 많이 나타나고 네. 여자들한테는 갑상선으로 많이 나타나요. 아, 그래서 갑상선이 많구나. 갑상선 예, 문제가. 예. 제가 그래서 저 왜 치유기도 모임하고 이제 그 또 건강 상담하고 하면은 여성분들 와가지고 갑상선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가집하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럼 백발백증이야. 와 박사님 용하십니다. 그래서 용한 게 아니라 한국 통계가 그래요. 젊은 중년 사람이 와가지고 박사님 저 갑자기 당뇨가 왔어요. 그러면 회사에 자금이 문제가 있으셨군요. 그럼 어떻게 용하십니다? 그거 자금병이에요. 그렇네요. 네. 근데 그 한국의 그 화병 때문에 갑상선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좀 그 과잉 의료의 대표적인 게 갑상선 계통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갑상선 수술 빈도가 OECD 전체 20배예요.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아요. 수술을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상선 암 수술. 그게 한국형 나는 한국형 화병이라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형 화병이라고. 네. 예. 그래서 그거 이제 그 근데 내가 무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 도덕적으로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네? 목사님이 판단을 하시고 듣는 사람이 판단하시고 야 그거는 암만 내 몸을 지키기 위하지만 그따위 해야 돼 그러면 하지 마시고 듣기만 들으시고 아니면 그런 상상을 해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심술을 펴야 돼 목사님. 심술. 네. 목사님 심술쟁이 치고 암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네. 오래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목사님 내용을 봤죠. 제가 오래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네.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너무 네. 그게 너무 많 그래서 동의가 돼서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네.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요. 네. 이기적인 사람이래요. 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훨씬 네. 행복지수가 낮대요. 네.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신 분이구나. 네, 근데 높은 경지에 올라가도 스트레스는 다 똑같거든요. 네. 배려하며 사는 거는. 근데 심술이라는 건 목사님, 네. 중국말이에요. 신술부정에서 나온 말인데 나한테 특별한 득이 없어도 상대를 약간 괴롭히는 걸 즐기는지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 나랑 거리가 먼데. 그래 보질 않아가지고 난. 저는 어렸을 때요. 네. 네. 여학생들 고무줄도 한 번 안 끊어본 사람이에요. 아, 나 이거 암 걸리겠는데 큰일 났네. 아니 목사님 농담이 아니라 네. 심술을 펴야 돼요. 네. 그래야 근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목사님 그 요식 없어. 네. 네. 거기에 그 음식 서브하시는 분들이잖아. 네네. 다 음식에 침뱉 그 그 저 뭐 들어온 거 넣고 하잖아요. 손님이 진상 손님한테. 근데 그런 거가 도덕적으로 옳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해야지. 어떻게 하지? 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큰일 났네. 목사님 끊어졌다. 아니에요. 잘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저는 네. 나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서. 큰일 났네. 네. 어떻게 하지? 목사님 그런 건 내가 쏠쏠하게 알려 드릴 테니까. 1대1 레슨을 받아야 되겠네. 네. 아니, 목사님 난 사실 그 다른 사람하고 이게 뭐 대담하거나 강의할 적 이 얘기를 제일 하기 싫어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김 박사 너는 아주 잘할 것 같아. 대3자 얘기입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아, 네. 목사님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비소 목사님 그 왜 충신은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약이 비소잖아요. 네네네네. 서양에서는 여자들이 남편한테 그렇게 다 그러면 음식에 조금씩 비소 넣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로요? 예. 서양에는 그런 일이 비재비재해요. 무섭네. 예. 예. 그리고 그 목사님 그래서 진짜로 그 내가 그 이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통 깜짝 놀라는 얘기인데 기독교 신앙에도 그런 면이 있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그 영어로는 imprecatory prayer라 그러는데 저주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네. 목사님 시편 109편 같은 거 말이에요. 시편 109편. 네. 망해라. 그렇지. 그러니까 네, 나오잖아요. 자식들도 망하라 그러고. 네. 그 다음에 목사님 거 아직 보면 그 아이 내가 왜 그때 목사님 그때 그 나 스트레스 주는 걸 왜 이렇게 항목별로 리스트업을 제가 하라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저주를 퍼붓고 할 적에도 그 리스트가 쫙 나와요. 망해라. 그다음에 재판 같은 거 하면 억울한 죄 뒤집어 써라. 자녀들이 거지가 돼서 밤새 돌아다니게 해라. 근데 참 이 침술도 아주 그냥 꼼꼼하시게 하는 거가 그렇지만 동냥하는 사람이 없게 동정 주는 사람이 없게 얻어먹지도 못하게 해라. 그 자녀가 너네 자녀가 네. 그다음에 네. 너네 재산은 고리대금업자를 악한 고리대금업자를 만나서 탈탈 털리게 해라. 그다음에 병 걸리게 하라고 저주가 뼛속까지 들어가라. 박사님 잠깐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기억이 이 구절이 성경에 있는지 나는 기억이 안 나. 네. 왜냐면 난 이것만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차이야. 박사님은 심술이 심하셔가지고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너무 착해가지고 그런 게 성경에 있는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성경 읽어도 축복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만 기억이 나. 네.
뭐 나는 이런 거 하고 돈 벌고 그런 거 기억이 나. 아, 진짜. 더 웃기는 거가 목사님 시편 100편 해보고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그런 표현이 에스겔서에는 이 표현이 한 내가 그때 한번 줄치면서 쉬어봤는데 한 70회 정도 나왔는데 네. 저놈들이 이렇게 자기네가 이렇게 당하는 거가 하나님이 때려서 니들이 이렇게 당하는 거라는 거를 알게 해달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뭐 에, 에, 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리시는구나를 알게 해달라는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거야. 에에에. 같아요. 저놈이 혼이 나도 그냥 혼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를 알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그왜그 착한 사람 신드롬 있어요. 예? 기분 나빠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뭘 잘못했다 그러지 않는데 뭘 용서해? 근데 약간 뭐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데 네. 그이 시편 109편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게 특히 지금 우리 저희 채널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시고 서울의 소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신앙인들이 오해하고 착한 것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적인 거라고 오해를 해요. 교회가 늘 그렇게 가렸어. 당하고 사는 게 신앙적인 거라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더 심하면 진짜 당하고 사는 거 맞아. 당하고 사는 거. 예. 한번 좀 그래서 당하고 살든지.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시편의 구절을 읽으면서 아니 성경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왜 이렇게 성경에 저주를 많이 하냐는 거예요. 무서워요, 목사님. 예. 그러면서 어떻게 성경이 그럴 수가 있냐 남한테.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자라오고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해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성경 읽어보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다고 그래서 성경, 그 교회는 댕겼지만 성경은 안 읽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만든 그 여성적인 예수님상, 그걸 보고 성경은 안 읽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도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죠. 저처럼. 그리고 그런데 목사님 그 신명기 28장 보면 앞에 우리 그 목사님도 설교할 적에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뭐 있죠. 축복하는 데 있잖아요. 뭐 집에서도 축복 받고 들어오면서 나가서도 나오면서 in and out. 그렇지만 그 양을 비교해서 앞에 28장 앞에가 축복의 말이거든요. 뒤에 저주의 말은 두 배, 두 맞아요. 배. 더 길어요, 훨씬 더. 근데 왜 눈에 안 보이냐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심술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뭐랄까 그게 좀 너무 적극적인 표현이라면 공격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여튼 그 마음에 분이나 스트레스를 풀어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목사님 그왜어 사도행전은 뭐 교회 안 댕기시는 분이 보시면 좀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 성경의 사도행전에 그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네. 그 숨겼다 한 죽은 사람들. 그거 뭐돈 가지고 뭐라 뭐라 그냥 그 자식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맞아. 한번 그렇게 그 왜냐 내가 이번에 보면은 이어 요새 그 정치에서 이어 받는 스트레스 중에 이 무속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그막 설치고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멍청하게 삐죽삐죽하고 이런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오, 지금 그렇겠죠. 얘기가 좀 그렇죠. 개기름 주르르 흐르는 목사들이 그냥 우 가가지고 무슨 뭐 정권에 가가지고 뭐 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무서운 걸 몰라서 하는 짓들이에요. 내가 목사님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갈멜산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곧. 예. 네. 그래서 그 정말로 그저어그어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요 목사님 내가 왜이그 국제 정신학계에서 화병이라는 그 새로운 병으로 분류한 그거가 한국형 특별히 그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목사님 우리 그 집회하실 적에 한국 그어 타악기를 좀 준비를 합시다 꽹과리 네. 장구 꽹과리는 우리 저기 그
우리 노덕봉 선생님께서 꽹과리 들고 나서 치시긴 하는데, 네. 네. 그렇죠. 장구 거기는 같은 말이 거, 예. 장르고 그래서 그걸 그 타악기 그걸 갖다가 왜 우선은 그 난타라는 그런 걸 네. 있잖아요. 그런 거가 한국형 그 스트레스, 한국형 합병 해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일단 내가 오늘 얘기를 또박또박 잘라가면서 얘기할까요? 한국형 화병이 독특한 게 있다. 그 말씀을 일단 제가 일단 먼저 드렸어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왜 스트레스가 우울증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예. 스트레스가 우울증이 됐는데, 우울증이라는 건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생기는 게 우울증이에요. 제가 정의하는 거는 예. 이건데, 지 성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 성질대로 안 돼서 생기는 병이에요, 우울증이. 나는 이 정도 사람이고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 적에 생기는 게 우울증이에요. 네. 예. 근데 그렇지만은 그게 무슨 뭐 자존심이나 건방지거나 교만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상은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정상은. 네. 근데 그게 아닌가? 그럼 스트레스 받고 거기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막 우울감까지는 있는데 우울감이 2주 이상 되면 우울증이라 그래요. 네. 2주? 예. 예. 근데 스트레스 사흘 받으면은 우울증 요인이 4개월 정도 생겨요, 목사님. 스트레스를 사교를 받으면, 지금 우리 이 대선 때부터 지금 정치 스트레스를 지금 우리 민주 시민들이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목사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다 우울증 있어요, 목사님, 지금. 진짜 그럴 만해요. 예, 목사님 우울증이 있으면은요, 예? 우울증이 있으면은 나중에 조금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새로운 일이 싫어져요, 목사님. 알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아, 내 우울증인가? 네, 새로운 일이 싫어요, 목사님. 요즘 뭘 이렇게 누가 뭘 하자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아 내가 해야 되는 예. 일이다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재미가 아 없고. 예아 씨가 또 해야 되나 막 저거 해서 뭐 하냐 싶고. 예 아유 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어너 우울증인가? 예, 아니, 큰일 났네. 그래서 저거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될것 같지가 않고. 네. 그게 우울증이에요, 목사님. 아니 그 우리 그 더탐사에서 예. 제가 우리 낱개조 방송을 하는데 네. 거기서 뭐 우리 다른 종교인들도 모셔서 더그 설교도 듣고 또 다른 스님이나 친분들도 말씀 듣자고 하는데 아 옛날 같으면 제가 오 이거 너무 좋습니다 하면 제가 뛰어들었을 텐데 지금은 네. 에이씨 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적극적이지 목사님, 않은 그, 거야. 저 정치 스트레스가 오래돼서 생기면 다 우울증 생겨, 목사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시드니 가야 되겠다. 예, 목사님, 우리 그 집회, 토요일 집회하고 하는 거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것도 그리고, 스트레스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아까 왜 그, 한국형 화병, 왜 실증과 허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허증은 뭐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요. 보호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가, 인삼, 또 아니면 인삼 플러스 황기, 아니면 다른 좋은 약초, 그거다가 아답토젠이라는 성분이 있는 약초를 많이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답토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 아답토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슈퍼부량 플러스라는 그 허가난 제품이 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인삼 아니면 인삼 플러스 황기 비싼 거 드시지 마시고 싼 거를 많이 드세요. 아니면 우리 회사 제품 사셔서 드시고. 예. 네. 근데 약간 그 목사님이 그 우울증이라는 거가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그쵸, 쉽지가 그 않죠. 사람한테 네가 마음을 잡아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 아, 이거 택도 소리야, 그거. 예. 네.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우울증에 관해서도 제가 딱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화병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뇌가소성 이론밖에 없어요. 요새 한 작년에 몇달 전에 우울증 이론이 완전히 공식 입자 공식 학회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우울증은 틀리게 생각했다. 이게 맞다고 완전 공식 입장에 바뀌었어요, 목사님. 그래요. 예. 근데
결론이 뭐냐면 뇌가소성 이론이에요. 뇌가소성 이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잊어버렸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높은 목표를 부과하지 말고 맞다. 목표를 여러 개 해라. 예, 예. 예. 그러면 뇌 속에 망가진 회로가 도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목사님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내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오토파지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왜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는 시냅시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끊어진다면서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 죽어버려요. 스트레스가 있어.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 네. 목사님, 스트레스라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해서 보내신 다음에 우리가 막 너무 괴로워하고 못 견디고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냥 죽여요. 너무 괴로워하면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일단 고뇌신경은 너무 괴로워하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뇌신경이 죽어요, 목사님. 그걸 오토파지 현상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분 중에 스트레스 안 받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오늘 제목이 배학장군 그냥 들면은 민주시민 중병 걸린다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났다면 치매가 돼요, 목사님.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뇌 가소성 이론이요. 네. 조그만 소확행. 작은 기쁨, 작은 성취 이거를 하루에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시 회복이 돼요. 큰 목표 잡지 말라는 거야. 하루에 만 보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아침 먹기 전에 100보 아 그러면 나 진짜 뭐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도 아 뭐 성경 다섯 번 쓰기 저는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은 요새는 전 아침에 성경을 쭉 계속 보는 편인데 저 땡 하고 그 저 전화기에서 땡땡땡땡 소리가 나게 한 다음에 그거 할 때마다 성경을 하나씩 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도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도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아니 네. 그 박사님 그 엘리오팀 만들다가 호텔 7개 팔아먹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우울증 왔겠지. 안 오면 비정상이죠. 네. 근데 그때도 제가 그냥 뭐 잘못해가지고 팔아먹은 것도 좀 속상하지만은 돈을 억울하게 떼이니까는 그걸 속상했잖아요. 억울하니까. 예.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우울증 이제 원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가 뭔가 하루의 기쁨을 느껴야지. 하루의 기쁨을 가지고 그 또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 좀 이상하게 들지만은 전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목사님. 그리고 등산 댕기고. 네. 예. 네, 그러면서 겨우 이겼어요. 예, 예. 그리고 목사님 잘 보세요. 손을 많이 움직이래요. 손가락. 손을. 예. 네, 손을. 네? 손을. 손을. 그러니까 손이 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신경이 왜 제가 뇌 30 있고 장에 70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네. 네. 근데 신경을 자극하는 거는 손이 50이래요. 신경을 자극하는 건. 생각이 50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이 손을 그래서 그 뇌가소성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손을 많이 움직여라. 네. 예. 네. 그래서 그 술 절대로 마시면 안 되고. 술. 예. 네. 술을 예를 들어서 뭐 식사하면 다 와인 같은 거 한두 잔 마시는 건 괜찮은데. 괜찮죠. 그런데 네.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스트레스 목사님 노인성 치매 갖다가 알츠하이머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예, 예. 알츠하이머. 예. 영츠하이머라 그래. 젊은 사람 걸리는 치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치매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알코올성 치매. 술 마셔가지고. 예, 그게 알코올성 치매가 그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개인적인 비극을 초래하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나이도 먹고 네. 나이 먹었는데도 알코올성 치매 걸린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예, 윤석열이라고. 아,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얘기했어요. 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사실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 생각을 얘기했으니까 나는. 네. 아, 난 내 생각, 난 생각도 없어요. 그런다고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약간 그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말한 그 오토파지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신경과 신경세포의 그 시나프스 그거 죽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대표적인 현상이 고집. 고집. 네. 네. 그다음에 목사님 내가 그 이 말씀 드리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 무슨 학회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내가 보기엔 말이야. 젊어서 알코올성 영츠하이머 젊어서 그 이제 치매 이런 현상 있는 사람들이 무속에 많이 빠지더라. 제가 그냥 특별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네. 뭐 내가 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목사님. 네. 네. 그리고 쓸데없이 남의 거를 탐을 내고 그런 현상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막 누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약간 아니 그냥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얘기는 난 그냥 그죠. 그거예요. 그 의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왜 중년 이후에 성격이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치매가 많아요. 아, 예. 그러니까 치매 고집 피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치매라고 하는 게 예. 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벽에다 똥 치라고 하는 그 정도의 치매가 아니고 예, 그죠? 예. 예. 근데 치매성, 치매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예. 분들 중에 저기 그 극우 뭐 태극기 집회 이런 나가는 분들은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 치매뿐이 아니라 다른 병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목사님. 아,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잘 진짜 어떨 때. 예. 목사님 그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님 제가 그 여론이나 이런 거 그 알아맞추고 그런 거 좀 잘했던 이유가 여론조사 기법인데 제가 개발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각 그 여러 사람 한 3천 명 정도의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관찰 포인트를 박아놓은 다음에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견이 어떻게 변하나 그런 과정을 이렇게 계속 그 관찰해가지고 선거 결과나 그런 걸 굉장히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여론조사는 그냥 계속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데 구구적인 얘기를 너무 쓸데없이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다 몰락했어요, 목사님. 진짜요? 무슨 제가 왜 우리 저번에 그 사회제도와 종교, 경제와 종교에 관해서 30번에 걸쳐서 그 우리 대담 나눌 적에도 목사님 그 부동산 가지고 낄낄거리고 낄낄거리고 하는 그 구구 하는 사람들이 다 몰락하는 그런 메커니즘 같은 것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신세계 정영진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망했잖아요. 그 친구는 천지도 모르고 까부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예, 내가 보기엔 그 친구는 너 언제 가면 손보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목사님? 아 그래봤자 재벌인데 우리나라에서 누가 재벌을 손대겠어요? 몰라요. 목사님 한번 용코 걸리면 몰라요. 왜냐하면 재벌도 있잖아요 목사님.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겠죠. 그럼 망하는 거야. 내가 왜 특히 재벌 3세들이 조심해라 그래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1세들은 가서 위에 가서 부비고 막 험한 짓 하고 그런 거 해가지고 목사는 누구한테 머리 숙이는 걸 알아요. 네. 1세들은 2세들은 자기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안 내키지만 어디 가서 머리 숙이고 안 까불 때 안 까부는 걸 알아요. 네, 네. 3세들은 모르거든요. 할아버지는 신화적인 존재라고 알고 있거든요. 영웅 누가 써준 영웅전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3세들이 또 다 이 그 신적으로 그 아이덴티티가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설치고 까보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 그리고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니 세상 물정을 알기를 해. 뭐를 알기래요? 그 문제 해결 팀이 있고 뭐 사고 치매 해결 팀이 있고. 네. 방금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그 우리 저 그 세상 아직간 처제도 사실은 그렇게 터진 거 아니에요. 재벌 그 조선일보 집에 3세 아니에요. 예. 천지무로 까불거든요. 예. 그 가령 이래서 목사님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너임시켜 혼좀 나봐 해가지고 나서기 전에는 저 같은 사람 안 왔으면 또 그것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유아무야 넘어갔겠죠. 이놈의 뭐, 대한민국에서. 중도대학권도 그렇게 덮었죠. 약간 이 자식들이 도대체 여러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다 조지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한 혼을 좀 놔야 돼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네. 이걸 3세고 뭐고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을 영원히 안 만나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는 왜 의인이 많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아니 옛날처럼 다 못 사니까 어디든지 빌붙어서 먹어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도 돈만 있으면 내가 가서 머리 숙여야 돼가 아니라 네. 난 내가 먹을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면 돼. 왜 내가 너한테 머리 숙여?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그렇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예예예. 예. 네가 뭔데? 내가 예. 예. 그리고 아니, 저도 대형교회 목사들을 만약에 만나도 예. 저는 몇 명 만나봤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예. 저도 예. 그랬어요. 예. 내 말이. 예. 예. 근데 약간 걸린다는 거. 그리고 목사님 그 큰 재벌들 그 사람들도 뭐 김현장 동원하고 검찰 경찰 동원하고 그러면은 그거 뭐 하지만은 그래도 터져 나와요. 그래도. 그리고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지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모아두고 예. 모아두고 하다 했으니까. 예. 그래서 그 근데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왜 중병이 걸린다는 그 얘기를 좀 계속 드리는 건데 목사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또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증이 있으면은 당뇨가 돼요. 그 얘기도 들어봤어요. 급성 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급성 당뇨를 네. 만들 수 있다. 급성 목사님. 네. 단 거를 먹고 전분을 먹었어요. 네. 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 네. 사실 당뇨가 없고 건강한 사람은 그런 걸 먹어도 혈당이 안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간 단 거를 많이 먹고 해서 혈당이 올라갔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정상이에요. 네, 그러겠죠. 근데 네. 스트레스를 받고 목사님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면 혈당이 팍 올라갑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네. 자. 우울증 스트레스가 있으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근데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우울증이 도져요. 당뇨형 우울증이라 그래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당뇨형 우울증. 네. 당뇨형 우울증이라 그래요. 이게 서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예. 이 악성 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면은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왜 또 우울증이 생기냐면요.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요, 목사님. 아, 그렇지, 맞아. 계속 음식을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니까. 그 우울증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따지면 뇌에 네? 혈당이 온몸에 들어가는 혈당이 70%가 뇌에서 써요. 네, 네, 네. 뇌에서 써요. 네. 그래서 그 혈당 그 고혈당 이런 게 있으면은 뇌에서 요런 고혈당을 저하게 하는 회로가 생기게 돼. 네. 근데 내가 고혈당이 좋아 설탕 더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때 옛날에 애인하고 영화 볼 적에 그때 먹던 그 아이스크림 드링크 맛있었지. 아련한 추억. 이런 식으로 내가 우리를 속이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행복하고 뿌듯하고 기분 좋았고 즐겁고 하는 그 기억을 계속 뇌는 주지만 사실은 고혈당 회로야. 단 거 먹을 때 행복한 거. 근데 그걸 끊어봐요. 네. 우울증 걸리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네. 우울증 스트레스가 있으면 당뇨가 되고 당뇨가 있으면 우울증이 걸려요. 네.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우울증이 걸리면 어떤 사람은 에이 다 포기하다 먹자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아,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네. 그 악성 순환에 또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우울증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서는 병원 가면은 의사 두 번 만나면 한 번은 우울증 약을 처방해 준다 그랬잖아요. 네.
우울증 약이 당뇨를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당뇨약이 우울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악성순환이 4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끊는 거는 저희 제품밖에 없어요. 오, 그게 뭔데요? 아, 그래서 그 당뇨 제품 벤틀리라는 제품이고. 벤틀리, 예, 예. 우울증 스트레스는 제가 저번 때 말씀드린 슈퍼 브리앙 플러스라는 제품이에요. 목사님 그 양약 우울증 처방약은 있잖아요. 진짜로 웃기는 약이에요. 뭐냐면은 효과가 없어요. 플라시보보다 효과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예. 부작용은 또 많아요.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만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 자살 충동. 오. 특히 어린애들. 근데 약이 다 그렇진 않을 텐데. 아, 어린애 프로젝 계통은 그 어린애들 특히 근데 그 좀 무식해가지고 부모들이 무식해가지고 어린애들 그 공부 잘하는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우울증약 먹이는데 제가 목사님 어린애들 학습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그랬죠. 네네. 우울증약 처방해요. 그리고 애들 그 왜 주의력이 결핍된 애들 있잖아요. 우울증약 처방해요. 그러면 자살 충동이 생겨요, 목사님. 그리고 우울증약이 효과가 없는데 SSRI 계통이라고 그러는데 효과가 없는데. 끊으면 우울증이 확 나와요. 웃기는 약이에요. 그래서 어이구. 사실은 지금 우울증 약이 매년 순위가 좀 바뀌는데 우울증 약이 전 세계 언제나 판매 1위거든요. 양약 중에는. 근데 그 저희가 그 우울증 스트레스 그 천연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금 말한 이 네 가지 그 악성순환 끊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제약 바이오 계통에서는 저희가 그거 허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네.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아니 내가 그 악성 순환이 네 가지가 있대잖아요. 네, 네, 네. 우울증은 당뇨를 그거를 끊어주는 게. 네. 그 우울증 약은 당뇨를 만들고 당뇨약은 우울증을 만들고. 네네. 네. 참. 근데 그걸 딱 끊어주는 거가 소위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거가 그걸 네 개를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하는데 잠깐 우리 그 이 네 가지를 끊는 그거는 내가 아까 말한 그거 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는 거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육체를 예. 움직여야 된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날 저녁 막 일 하루 종일 해가지고 그날 저 먹은 사람 우울증이 없잖아요, 목사님. 네. 예. 그래서 그래요. 그 과학적인 얘기들이에요, 목사님.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목사님 왜 아까 폐학점검 그냥 두면은 중병 생긴다는 거에 아까 내가 우울증 심하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뇨 얘기 말씀드렸어요. 당뇨 얘기도. 네. 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가 치매예요, 목사님. 아유, 왜 이렇게 좋은 얘기가 네.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건 목사님 그 지금 뭐 조금 이따 좋은 얘기 좋은 얘기 말씀드릴게요. 나쁜 얘기 빨리 끝내 빨리 하고 넘어가고 좋은 얘기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 치매. 이거는 목사님 그것도 한 2년 됐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가 나왔어요. 우울증 때문에 당뇨가 생기고 이 과정으로 치매가 생긴다는 게 요새는 거진 정설이에요. 여성분들 노년 치매는 그 갱년기 때 우울증 네. 그때 잘못 먹는 약들로 오는 거가 거진 정설이에요, 목사님. 음식 때문이 아니고 음식도 영향이 있죠. 있겠죠. 예. 네, 네, 네. 그래서 그 자주간 그 아까 제가 말한 그 왜 치매가 발생하는 과정,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신경세포 간에 그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네, 죽어. 네, 네. 그래서 치매 그 이제 그 내가 아까 말한 뇌 가소성 그걸 하면은 뇌가
이게 뇌가 이렇게 다 그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왜 뭔가 이렇게 뭐 뭔가를 깨달았을 때 기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그게 고 연결될 때 느끼는 느낌이래요. 어떤 그런 행복. 희열이 일어나고 이러는 게. 네. 아, 깨달았다. 아, 그거구나. 아, 유레카. 아, 하나님 뜻은 이거로구나. 그래서 목사님, 왜 하나님 뜻을 늘 추구하라 그러는 거가 그걸 깨닫는 어떤 의학적인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 순간에 내 생각엔 뇌에서 그냥 그 잘못됐던 그 죽어버린 연결이 탁.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어떤 의사님이 그런데 사람들이 나쁜 생각하는 거야. 나쁜 생각. 예? 나쁜 생각. 뭐, 당신 누구를 뭐 해치려고 그러고 뭐, 요 놈을 잡아내려고 그러면은 감옥서에 있는 요거를 불러가지고 요런 증인을 해가지고 요 놈을 잡아놓고 맨날 나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뇌에 굉장한 타격을 준다는 거야, 자기 뇌에. 근데 더 무서운 거가, 목사님, 그게 유전이 된다는 유전이 된다고요? 거예요. 예, 그게 유전이 된대요. 윤석열 한동훈이 안 됐네.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조상 중에 그왜 악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의 자손들이 잘못된 이유가 예. 그게 있어요, 목사님. 그 윤석열이 유전시킬 자식이 없잖아. 뭐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만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왜 선한 감정을 갖고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려고 하는 그 심적 상태, 다른 사람이 느끼는 순수한 사랑 이런 거가 내 뇌를 굉장히 건강하게 치료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앞에 심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술은 네. 목사님 네. 재미난 얘기를 해줄게요. 자기가 재밌으면서 장난기로 해야 돼요, 목사님. 심각하게 하지 말고. 하지. 슬쩍슬쩍 골탕 먹이는 거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 서로 그러면 양쪽 다. 상대가 야고 나서 팔팔 튀겨요. 옥상 그래서 그왜 나는 요새 아내의 회장님 그 얘기 들어서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왜그 사람을 건드려? 혼니불 여사. 그리고 뭐 오늘 또 무슨 뭐 미국 이 양반이 뭔가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미국 잡지에다가 폭로해버린 거야, 목사님. 그러니까 난 미국 잡지에다가 그것도 자기가 폭로한 게 아니라, 뭐 근데 내가 왜 저도 경찰에 그저 박영훈 씨네 그것 때문에 조사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대한민국 법익이 순엉터리라 가지고 언론에다가 진실을 말하면은 그것도 잡혀가요, 목사님. 벌을 봐. 진실을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고 벌 주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 전 세계에. 근데 무한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데가 딱한 군데 있더라고, 목사님. 경찰서에 피의자를 불러가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무슨 말 해도 돼. 안혜욱 회장이 경찰서에 피의자를 불러가가지고 이번에 와 엄청 깠대. 다 까불겼어요. 그리고 그 진술서 있잖아요. 네. 그걸 그 외국 잡지다 넘긴 거예요. 아니, 그 안혜 회장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보통 분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그리고 뭐, 줄리라는 사람이 뭐, 성적으로 뭐, 에이스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접대용을 쓰이고 그러면서, 근데 그 계속 얘기가, 네가 줄리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줄리 얘기를 해서 네가 명예훼손 될게 없지 않냐고. 그렇지, 그렇지. 무슨 말인지 네. 알겠어요, 목사님? 나는 김건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줄리 이야기를 줄리라는 한다? 사람이 누가 화를 낸 지가 아니라며.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 야골라서 팔짝팔짝 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장난기로 슬쩍슬쩍 하는데 상대가 야골라서 팔짝팔짝 뛰게 하라는 거야. 아유, 장난기 아닐 것 같은데. 안혜우 계장님은 목숨 걸고 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분도 얼굴 표정에 이렇게 장난기가 좀 있어. 목사님, 남자가 장난기가 좀 있어야 돼요. 아니,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걱정이네. 진짜, 난 너무 착실하게 살았어요. 난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데. 목사님, 내가 우리 슈퍼부리앙 플러스 그런 거좀 드시면은 목사님 성격이 좀 바뀔지도 몰라요. 아니, 근데 수폰 불량을 먹었더니 잠을 못 자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그럼 목사님 끊고 그 있고. 아침에 드셔보세요. 안 오후나 이럴 적에. 아니 아침에 먹었다니까요 목사님. 아침에 아 그래? 같이 근데 먹어가지고. 나 이번에 저기 저 서울 가서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그어이어 인지 기능 향상 치매 예방 이거 하면서도 네. 잠을 잘 자는 걸 한번 우리가 방법을 찾아봅시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어 벌써 1시간이 한 넘었네. 시간 넘었습니다. 예. 예. 목사님 조금만 얘기 조금 더 하고 우리 마칩시다. 짧게, 짧게. 네. 치매가 걸리면 파산해요. 문재인 케어가 없어졌으니 파산하겠죠. 개인이 파산을 안 해서 국가가 보험을 해주고, 예? 네. 목사님? 국가가 보험을 해주고 해서 개인이 파산을 안 하면 국가가 파산해요. 누군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래서 내가, 국가가 안 해주려고 자꾸 그러니까. 네. 근데 약간 국가는 그 지가 지금, 해먹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목사님 그, 자, 보세요. 스트레스, 화병, 우울증, 당뇨, 치매. 그러면서 당뇨가 만병의 원인이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네. 병이 막 거기 생기는 거야,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그단걸안 먹었는데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당뇨가 걸리는 거죠, 그럼요. 단걸안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예. 네. 그 우리가 집회 꼭 나와달라고 목사님 의학적인 이유 때문에 나와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학적인 해소를 해야 된다. 이유. 예. 그리고 집회에서 목사님 그 주최하시는 분들 예? 한테 좀 재미나게 재미난 것도 좀 넣고 그다음에 한국식 타악기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도 동원을 하시고 그다음에 행진도 조금 하시고 행진. 재미나게 하라는 건 항상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주문하고 있는 건데 행진은 계속 한다니까요. 마치고 네. 행진은 항상 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그 샘플 상당히 많이 가서 저 만나면 제가 샘플 드릴게요. 네. 매주 나가서 예, 오시는 네. 분들도 샘플 받으시고 뭐 그러시면 나중에 좋겠네. 그뭐 목사님 그 제가 그 근처가 어떡한지 모르지만 제가 뭐그저 그것도 할게요. 저 맛있는 것도 사드릴게요 제가. 거기 식당 있어요. 근데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이번 주 힘들었어요. 한 2시간 행진까지 하니까 8시 9시 9시 다 돼가지고 저녁 먹었는데. 목사님 그러고 또 설교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제 설교 요즘 설교 준비를 미리 하려고 해요. 예, 미리 그래서 웬만하면 미리 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리고 어렵더라고. 설교 준비 미리 하는 게 어렵더라고, 목사님. 그래요. 그게 어렵고 그리고 보세요. 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하고 또 주일날 예배 드렸다가 저녁에는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 날 하루 쉬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윤석열이 씨 때문에 진짜 씨 거기 가야 돼. 예, 매주 가야 되니까 갔다 오면 막 하루 종일 다 걸리고 아, 또 가끔씩은 또 저한테 연설하라 그러면 그거 그냥 하나요? 또 앉아가지고 준비 다 해야 되고 아 그치. 힘들어요 진짜 나 아, 근데 요새 목사님 연설에 힘이 나오시던데, 요새. 빨리 근데 내려와야지 그나저나 목사님이 연설 타입이에요, 보니까. 딱그 자세가 딱 바려가지고, 이 밑에서 힘이 나오셔가지고, 그 언어 선택이나 이런 그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도 아주 힘이 나고 좋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그 연설이나 속이 다 시원하던데, 목사님?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셔서 자꾸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렇게밖에 못하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원하다 그러니까 또 시원하게 해줘야지. 그러다 나만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목사님 나중에 누구 좀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그런 대중 집회에서 그 재미나게 해주는 사람을 좀 구해보세요. 맞아요. 필요합니다. 네.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저기 시간이 벌써 1시간 12분이 됐어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영상 하나 이제 우리 그 박사님 또 준비해 주신 영상이 있어 가지고 영상 하나 보고 영상 보는 동안에는 박사님 조용히 계셨다가 영상 마치고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옥,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LAOT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superleotin.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슈퍼브리앙에 대한 영상을 마지막 보셨습니다. 아, 슈퍼브리앙이 효과가 좋긴 좋은가 봐요. 그게 우리 회사에서 매출이 1위 상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애들들이 저 학생 애들이 제가 왜 그 학생 애들이 많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뇌를 성적... 얼마나 각성시키면 제가 잠을 못 자게 만드냐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슈퍼브리앙을 먹고 그랬으니까. 아니 사놓고 지금 못 먹고 있어요, 박사님. 저희는 반품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반품해 주세요. 반품. 저 주세요. 저도 그 한국에다 우송료 같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 반품해 주시면 제가 그거 제가 먹으면 저는 하루에 꼭 먹어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아 나도 먹고 싶은데 다시 한번 먹어봐야지. 또 잠을 못 잤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 저랑 얘 그 뭐 전체 먹는 거 놓고 한번 저랑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목사님 우리 녹화를 합시다. 이러면 이 들으면서 아 요거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도 박사님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제가 집회 갈게요. 아, 네. 토요일 날 박사님. 네, 여러분들 저 토요일 날 집회에서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